대시 원투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, 연습하는 방법은 요렇게 하시고요. 6타 스크류를 한 다음, 여러분들이 대시 원투가 안 맞는 이유는 여기서 원투를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완전 찰싹 붙는다는 느낌. 붙은 다음에 원투 요렇게.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붙기 전에 원투를 쓰는 게 아니고 붙을 때 원투를 쓴다고 생각하십시오. 최대한 가까이 알면서 요렇게 팁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원투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렇게 원투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. 붙기 전에 아니면 붙을 때쯤 이렇게 하면 원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. 붙고 나서 원투를 써야지. 아, 머리카락.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다리가 굽어지는 각을 보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. 최고점 찍고 딱 내려오는 시점에서. 내려올 때. 그때부터 원투를 쓰면 된다. 최대한 붙으십시오. 최대한 맥스치로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